이번에는 코드를 잡기 위한 기초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금 전에 배웠던 왼손의 이름 T1234 이걸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기타는 총 6줄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위에 2줄부터 6, 5, 4, 3, 2, 1이라는 줄의 이름을 갖고 있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6, 5, 4, 3, 2, 1을 거꾸로 외우시는 경우가 많아요. 1, 2, 3, 4, 5, 6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6, 5, 4, 3, 2, 1로 잘 외워주시고, 헷갈린다, 몸무게로 좀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자, 만져보면 6번 줄이 가장 두껍고요, 1번 줄이 가장 얇아요. 가늘죠. 그래서 아,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애, 두꺼운 애, 6번 줄. 그래서 점점 얇아지기 때문에 6, 5, 4, 3, 2, 1 이런 식으로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렛이라는 것을 하나 배울 건데요. 이제 T1234 6, 5, 4, 3, 2, 1을 외우셨다면 프렛에 대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렛은 뭐냐면 이 기타의 줄 말고 기타 4개에 이렇게 세로로 박혀있는 음쇠를 이야기하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줄을 잠깐 열어보면 여기 가운데 사이에 보이는 음쇠, 이것을 프렛이라고 하는데, 이 프렛을 기준으로 음정이 나뉘게 돼요. 그래서 이 프렛을 잘 기억해 주시고, 프렛을 다른 방법으로 외우는 방법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만약에 5프렛이다 그러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아, 이 위치를 뭐 연주해달라는 뜻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퀴즈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 같이 예제인데요. 자, 내용을 보시면 줄 번호가 있고 프렛 번호가 있고 손가락 번호가 있죠. 그래서 줄 번호, 자, 1번 줄에 3번 프렛을 3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오른손 엄지로 1번 줄을 연주해 보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풀어보면 6, 5, 4, 3, 2, 1번 줄, 아, 여기가 1번 줄이네요. 1번 줄에 하나, 둘, 세 번째 프렛. 자, 프렛을 누를 때는 이 쇠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 프렛, 쇠와 가깝게, 혹은 프렛과 프렛의 이 중간쯤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줄에 하나, 둘, 세 번째 프렛을 3번 손가락으로 눌러보래요. 그래서 엄지를 빼고 1, 2, 3번 손가락으로 누른 뒤 오른손으로 1번 줄을 연주하면 성공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하나씩 같이 풀어볼게요. 자, 2번 줄 6, 5, 4, 3, 2번 줄에 6번 프렛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여기 프렛을 누구로? 4번 손가락. T, 1, 2, 3, 4. 4번 손가락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연주해주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줄 아홉 번째 프렛.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덟, 아홉. 아홉 번째 프렛을 누구로? 1번 손가락으로. T, 1. 1번 손가락으로. 자, 그 다음 조금 더 빠르게 4번 줄 12번 플랫, 1, 2, 3, 4, 5, 6, 7, 8, 9, 12번 플랫을 2번 손가락으로, 엄지 빼고 1, 2번 손가락으로. 그 다음 이제 5번 줄 6, 5번 줄에 5번 플랫,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플랫을 누구로? 3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연주하고요. 이제 마지막 6번 줄 6번 줄에 여덟 번째 플랫,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번째 플랫을 2번 손가락으로. 그러면 이 규칙을, 이 표를 딱 보시고 1번 줄 3번 플랫을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 6번 플랫을 4번 손가락으로, 3번 줄 9번 플랫을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 12번 플랫을 2번 손가락으로, 5번 줄 5번 프렛을 3번 손가락으로, 6번 줄 8번 프렛을 2번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줄 번호와 프렛 번호와 손가락 번호를 이해하고 잡을 수 있다면 기타 코드 잡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요것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